학생들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풀이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EBS 교재에서 70%가 출제된다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EBS 교재를 풀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것은 학생들이 문제풀이만 하고 자신이 그 문제에서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기본 개념과 기초 원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나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거기에 더 중요하게 보충한다 그러면 집중력 있는 공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.